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의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탐방로 일부를 통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 6마리에 대해서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이자 철새 도래지인 순천만 습지. 흑두루미 서식지 입구에 가금농장 관계자와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흑두루미 먹이 관리를 위해 서식지를 오가는 농민의 차량도 구석구석 꼼꼼히 소독합니다. 순천만에서 발견된 흑두루미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건 지난 18일. 지난 10일 강진만 생태공원의 고니 폐사체와 16일 장흥 유경 오리농장에 이어 전남에서 세 번째입니다. 순천만 둑길도 탐방객의 출입이 금지됐고 바닷길을 따라 순천만을 둘러볼 수 있는 생태체험선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평생 처음 왔는데 공교롭게도 조류독감이 발생이 돼서 탐방선도 운행 안 하고 또 여기 많은 철새들 보고 싶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많이 아쉬워요. 게다가 순천만에서만 최근 들어 흑두루미 폐사체 6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 순천시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생태체험선을 운항을 중단하였고 자전거 길이라든지 서식지로 향하는 뚝방길을 출입 통제를 하였고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를 의뢰를 하고 지금까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곳은 전국 9개 시도 40여 건. 하루 6천 마리의 철새가 오가는 순천만 습지도 방역 확산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